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파피루스 가족분들은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나요? 제 책상 위에는 작은 탁상 달력이 하나 있습니다. 한 달 한 달이 지나갈 때마다 달력 한 장씩 뒤로 넘기고 있는데요. 며칠 전 달력을 넘기다가 앗!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젠 이번 연도의 달력이 딱 한 장이 남았더라고요. 더도 덜도 아니고 마지막 한 장, 12월 달력 한 장만 남았습니다. 1년 11달 달력을 넘기면서 아무 생각이 없이 보냈는데 마지막 한 장이 남고 보니 갑자기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이번 해에 난 어떻게 살아왔는지, 연초에 목표했던 것은 달성을 했는지, 그러고 보니 이번 해는 좀 특별하리만치 시간이 이상하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1년 내내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니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왠지 꺼려져서 만남을 자제하게 되고 이랬던 적이 있었던가요? 이렇게 살다 보니 예전의 그 평화롭고 평범했던 시절들이 아주 먼 옛날의 일로만 생각됩니다. 사실은 불과 2, 3년 전의 일이었는데 말이죠. 또 이렇게 답답하고 제약이 많은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저냥 웅크리면서 지내오다 보니 느닷없이 12월 달력 한 장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12월이 되었지만 몇 년 전처럼 친구들과 송년회나 새해 맞이 모임 같은 것을 약속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이게 뭔가 싶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자칫하면 바쁘게 지나온 11개월처럼 아무 생각 없이 마지막 달을 사용할 수도 있겠구나. 그럼 안 되지. 이번 달은 조금 더 의미 있게 최대한 천천히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법은 또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의미 있는 12월을 보내실 건가요? 궁금해지는데요. 자,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올해에 나온 따끈한 신작 단편소설입니다. 이현숙 작가님의 며느리의 비밀 서랍이라는 단편소설입니다. 누군가의 비밀스러운 뭔가를 열어볼 때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그것이 나와 가까운 인연이 있는 사람의 것이라면 조금 더 그럴 것 같은데요. 오늘 열어볼 비밀 서랍은 바로 며느리의 비밀 서랍입니다.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며느리는 싹싹하고 예의 바르고 남편에게 잘하며 시어머니에게도 정성을 다하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몰래 숨겨둔 그 서랍 속엔 과연 무엇이 있길래 비밀 서랍이라고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이 소설을 끝까지 들으시기 전엔 알 수가 없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낭독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시작해볼까요? 며느리의 비밀 서랍. 이연숙. 선영이 시계를 흘끗 보니 11시가 다 되어 간다. 빨리 서둘러 나가야 점심 약속에 늦지 않을 것 같다. 일본 여행 갈 때 면세점에서 샀던 프라다 지갑과 폴로 티셔츠와 청바지를 쇼핑백에 챙겨 넣었다. 며느리 현지와 손자 상윤에게 줄 선물이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고등학교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는 날인데 식사 후 상윤을 봐주러 CEC에 내려가야 한다. 외아들인 민호가 대학생일 때 남편과 사별을 한 후 선영은 홀로 민호 뒷바라지를 했다. 민호가 대학 졸업 후 유학을 떠났는데 아직 공부가 끝나지 않아 미국에 머물고 있다. 민호는 같은 대학교에 다니던 현지와 연애 끝에 결혼했다. 결혼 후
현지도 미국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위너보다 먼저 공부를 마치게 된 현지는 CEC에 있는 국책연구소에 취직이 되어 두 살 된 상윤을 데리고 혼자 귀국했다. 선영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모두 털어 CEC에 아파트를 사주었다. 전세를 살게 되면 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2년마다 이사를 가게 되어 번거롭고 힘들 것 같아서였다. 현지는 뒤늦게 얻은 아들에 대한 애착이 남달라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한다. 유기농 식재료를 사서 손수 음식을 장만해주고 천연 섬유로 된 명품 브랜드 옷을 사입히고 교육에 좋다는 장난감과 책 사는데도 돈을 아끼지 않는다. 상윤이 TV에 일찍 노출되어 빠지는 것을 염려해서 TV를 구석방에 놓기도 했다. 현지가 무엇보다도 고집하는 것은 기본 성격이 형성되는 만 6세까지만이라도 아이는 가족이 돌봐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선영이 강의 요일을 조정해 CC를 오르내리며 상윤을 돌봐주었다. 선영이 3년여가량 상윤을 돌보다가 갑자기 어깨 수술을 받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집안일도 하면서 상윤을 돌볼 도우미를 구해 몇 개월 동안 선영이 해왔던 일을 맡겼다. 어깨 수술 부위가 거의 완치되자 일주일에 절반씩 선영과 도우미가 번갈아가며 상윤을 돌보기로 했다. 친구들이 고속터미널 근처 식당으로 약속 장소를 잡아놓았다. 점심 식사 후 CC에 내려가야 하는 선영을 생각해서이다. 식당에 들어서니 친구들이 모두 와 있었다. 선영아, 좀 늦었네. 내가 빨리 먹고 가야 될 것 같아 미리 주문해 놓았는데 괜찮지? 근데 그 면세점 쇼핑백에 뭐가 들어있니? 너 여행 다녀왔다는데 우리 선물 사온 거야? 희숙이 눈을 반짝이며 블룩한 면세점 쇼핑백을 가리켰다. 어쩌니? 이 백에 들은 건 며느리와 손자한테 줄 선물인데. 며느리가 지난번 여행 가는데 용돈도 많이 주고 같이 갔던 친구들한테까지 홍삼 영양제 챙겨주었잖아. 동행하는 친구들 모두에게 5일치 홍삼 영양제를 지퍼백에 넣고 포스트잇에 즐거운 여행 되세요 라는 글까지 적어놓았더라. 마음씀이 예쁘지 않니? 그래서 면세점에서 며느리와 손자 선물 산 거야. 너희들은 밥 먹고 난 후 이 생초콜릿이나 나눠 먹자. 너는 좋겠다. 나도 그런 며느리 있으면 업고 다니겠다. 며칠 전 우리 며느리가 저녁에 들른다고 해서 귀찮은데도 불구하고 부랴사랴 장과 저녁 준비 다 해놓고 기다렸어. 그런데 전화도 없이 8시 넘어 들르더니 저녁 먹고 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미안하다는 기색도 없더라. 얼마나 김 빠졌는지 알아? 희숙이 불만스럽게 얘기했다. 속상했겠네. 그래도 넌 며느리 얼굴이라도 보지. 난 생일날에도 며느리 코빼기도 못 봤어. 음력으로 생일을 지내는데 어제가 내 생일이었어. 아들은 출장 간다고 했으니 못 올 것 같고 며느리하고 손녀는 오겠지 하고 며느리 좋아하는 김을 들기름 발라 구워 밀폐용기에 담아놓고 손녀가 잘 먹는 갈비찜도 해놓고 기다렸어. 혹시 전화했을 때 못 받을까봐 종일 몸에 지니고 다니며 기다렸는데 전화 한 통 없더라. 생일날 미역국 먹으면 욕 안 얻어먹는다고 해서 미역국이라도 끓여 먹을까 했어. 그런데 혼자 먹자고 국 끓이기도 싫고 갈비찜 데워 먹기도 귀찮아 김치 하나 달랑 놓고 저녁 먹는데 눈물 나더라 라며 투덜대는 미자는 아직도 못내 서운한지 눈가가 붉어지면서 말했다. 미자 얘기를 들으며 선영은 현지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었던 작년 생일을 생각하며 흐뭇한 마음이 들었다. 선영은 공교롭게도 시어머니와 생일이 같은 날이었다. 시어머니 생일이 되면 전날 일찍 퇴근해 장을 잔뜩 봐 시댁에 가서 생일상을 준비했다. 하늘 같은 시어머니 생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어 자신의 생일은 그저 곁다리였다. 이 얘기를 우연히 들었던 현지는 선영 생일에 월차를 내 정성스럽게 요리를 해서 생일상을 차려주었다. 생일 케이크 사서 촛불 밝히고 축하 노래도 불러주고 백화점 상품권까지 선물로 주었다. 현지의 좋은 요리 솜씨와 이벤트 덕분에 그야말로 행복한 생일이었다.
계속해서 친구들의 며느리 뒷담화가 봇물 터지듯이 이어졌다. 자기 며느리는 더하면 더했지. 마찬가지라고 하며 지수가 끼어들었다. 요새는 며느리가 상전이야. 우리 며느리는 추석은 친정에서 지내고 설은 우리 집에서 지낸다고 선언하더라. 추석 전날이 친정어머니 생일이라나 뭐라나.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지. 지난 추석 연휴가 길어 친정 갔다가 혹시 올지도 모른다고 은근 기대했는데 그 흔한 카톡도 한번 안 하더라. 선물은 안 보내더라도 전화라도 한번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우리 남편 제사 때도 내가 장과 다 준비해 상 차려놓으면 퇴근해서 제사만 지내고 다음날 출근해야 한다며 아들과 같이 집으로 가버리는 거야. 혼자 제사상 치우면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희숙이 옆에 앉아 튀김을 젓가락으로 집던 혜원이가 시집간 딸 얘기를 했다. 우리 딸은 시어머니와 너무 친해질까 무서워 마음 놓고 잘해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아이 보라는 부탁을 되도록 안 하고 나만 호출해 귀찮아 죽겠어. 시어머니가 오면 밥 해주는 게 부담도 되고 딸려오는 짐을 여기저기 벌려놓아 좁은 집이 더 복잡해져 정신없다 하더라. 그러면서 우리 딸은 그래도 자기는 양반이라고 하면서 친구 얘기를 해주는데 무섭더라. 그 얘기 들으니 아들 장가 보내기가 겁난다니까. 무슨 얘긴데? 하고 지수가 물었다. 시어머니가 자기를 괴롭히면 괴롭힘에 대한 복수를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한테 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잠자리 거부한다든가 며칠씩 라면만 끓여준다든가 바지나 와이셔츠를 제때에 안 다려놓는다든가 한다는 거야. 그렇구나. 정말 못됐네. 너희들이 며느리 성토하니 나도 끼고 싶네. 내가 쪽팔려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글쎄 며칠 전 내가 사준 아들 아파트에 밑반찬 좀 갖다 주려고 들어갔었거든. 그런데 며느리란 것이 나한테 직접 말할 용기가 없었는지 우리 아들 보고 둘이 애정 표현하고 있을 때 내가 불쑥 들어와서 싫었다고 말하라고 했나 봐. 앞으로는 아무 때나 현관문 비밀번호 띠디디 누르지 말고 연락하고 오라지 뭐니. 그래서 애정 표현하기 1시간 전으로 나한테 나 어디 있는지 전화하라고 했다니까. 어디 싸가지 없게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하라 말아인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 다른 친구들이 며느리 흉보는 것을 듣고만 있던 이니가 미리 연락하고 오란 며느리 말이 고까웠다고 흥분하며 말했다. 선영아, 그러고 보니 너만 며느리 복이 많은가 보다. 희숙이 부러운 듯 하는 말에 선영과 가장 친해 속사정을 잘 알고 있는 혜원이가 끼어들었다. 선영이가 며느리 복 많다기보다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복이 많은 거지. 현지가 선영이 아니면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을 수 있었겠어? 현지가 아무리 장학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선영이가 생활비를 보태주지 않았으면 미국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웠을 거야. 그리고 미국서 아들 낳았을 때 선영이 연구년 신청에 미국 가서 산후조리 해주고 출산 비용도 다 대주었잖아. 그리고 지금 사는 아파트도 사주고 학교 강의 일정 조정해 시시 왔다 갔다 하며 손잡아 주었잖아. 어깨 수술 부위가 아직 완치되지 않았는데도 오늘도 손잡아주러 간다는 거 아니니? 그런 시어머니라면 나 같아도 머리털 뽑아 집신이라도 삼아드릴 지경이겠다. 혜원의 말에 모두 수긍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오히려 며느리한테 집신이 아니라 가죽신이라도 만들어 바쳐야 할 판이야. 며느리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너희들은 잘 모를 거야. 내가 호되게 시집살이 하면서 버틴 것은 하나밖에 없는 민호 때문이라는 것 너희들도 잘 알잖아? 민호가 무뚝뚝하긴 하지만 우리 모자 관계가 남달리 끈끈했었잖니. 민호를 결혼시키면서 내가 가장 걱정스러웠던 것은 마누라에 빠져 나를 못 본 채 하면 어떻게 하는가였어. 너희들도 아들은 며느리의 남편이라며 미리 마음 단단히 하라고 했었잖아. 그런데 민호가 결혼 후에도 나를 대하는 것이 여전하더라고. 나는 이것이 모두 우리 며느리가 모자 관계를 깨지 않게 하려고 신경 쓴 것이라고 생각해. 내가 미처 모르고 저한테 불편하게 행동할지라도 민호에게 이를 표현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니
현지의 속기쁨이 눈물나게 고맙더라. 현지한테 내가 교수라서 그런지 민호가 나한테 진로 상담을 많이 하는데 섭섭하지 않니? 하고 물었더니 저는 얘기 들어줄 시간도 없는데 저 대신 그 일 해주셔서 감사하지요? 라고 말할 정도야. 선영의 말을 들은 친구들이 모두 저 며느리 바보를 누가 말리겠어? 하면 부러운 반 시샘 반으로 선영을 쳐다봤다. 민호보다 내가 좋아서 결혼했다고까지 하더라니까. 내가 자신의 롤 모델이라며 나이 들어도 나처럼 자신의 일을 갖고 활기차게 살고 싶다는 거야. 그리고 이건 좀 쑥스러운 얘기이긴 한데 고등학교 시절 엄마를 잃은 탓인지 며느리가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고 싶다고 하더라. 엄마라고 부르니 마치 내 속으로 낳은 딸 같은 거야. 내가 딸이 없어서 더 그런가 봐. 어느 책에서 봤는데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는 건 미친년 1호라고 한대. 좋은 말로 엄마지. 엄마라고 부르면 널 이용해 먹기 위한 것 아닌지 모르겠네. 너한테 최대한 맞춰주고 잘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막 부려먹겠다는 것을 좋게 한 것일지도 모르니 그 말 너무 믿지 마라. 선영의 그칠 줄 모르는 며느리 찬양이 듣기 싫었는지 바른말 잘하는 혜원이가 뼈있는 말을 했다. 모임에서 며느리 얘기를 꺼냈던 탓인지 친구들과 헤어져 시시행 버스를 타고 가는데 현지와의 첫 만남 장면이 떠올랐다. 아들 민호와 현지는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만났다. 졸업 후 유학을 생각했던 민호는 군대 다녀와 복학 후 대학연합 영어 동아리에 가입했다. 오랜만에 학교에 복학했던 민호는 동아리 멤버들이 주로 후배들이라 섞이기가 서먹서먹했다. 그런 민호를 동아리 총무였던 현지가 따뜻하게 이것저것 챙겨주다가 서로 사귀게 되었다. 어느 날 선영이 오후 강의를 끝내고 오니 연구실 문 앞에 민호와 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호는 선영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동아리 모임이 있었는데 내 생각이 나서 들렀다고 하면서 현지를 소개했다. 키는 좀 작았지만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당차 보이는 현지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더니 내 손에 가득했던 무거운 책과 자료들을 얼른 받아들었다. 그날따라 강의에서 소개해줄 책과 자료가 많아 힘겹게 들고 왔던 터라 무심하게 쳐다만 보고 있는 민호와 달리 엽엽한 현지의 세심한 행동이 좋아 보였다. 반가워요. 민호가 얘기를 많이 해서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이런 누추한 내 연구실에서 보게 되네요. 민호야, 너는 귀뜸이라도 해주지. 이렇게 예고도 없이 여자친구까지 대동하고 불쑥 연구실로 오면 어떻게 하니? 선영은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주며 아들의 무심함에 살짝 투덜거렸더니 현지가 맑은 눈에 미소를 담으며 끼어들었다. 이렇게 불쑥 찾아와 놀라셨지요? 저도 민호 씨한테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찾아뵈면 놀라실 거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그러면 부담만 느끼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게 돼서 죄송해요. 그런데 저는 어머님을 뵙는다고 해서 긴장했었는데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와 비슷한 모습이시라 그런지 처음 뵙는 것 같지 않아요. 처음 만남에도 불구하고 현지가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과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선영은 싫지 않았다. 남편과 사별 후 민호와 단둘이 살다가 군대가 있는 동안 혼자 지냈던 탓도 있고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아들과 비교되었기 때문이다. 사근사근한 현지가 선영의 강의에 대해 이 학교에 제 친구가 다니고 있는데 어머님 강의가 인기가 많아 조기에 수강 신청이 마감되고 우수 강의상도 매년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하며 친구한테 들은 얘기까지 꺼내자 서먹한 분위기는 다 사라졌다. 생전에 민호한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던 선영은 어리둥절했지만 현지의 찬사에 기분이 좋아졌다. 다음 강의가 있어 훗날 다시 만나자며 일어서려는데 현지는 테이블에 흩어져 있는 음료수병을 치우고 티슈를 뽑아 물기가 남아있던 테이블을 말끔하게 정리했다. 그러면서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내밀었다. 상자를 열어보니 한 줌씩 낱개로 포장된 견과와 국화차가 들어있었다. 카페인 드시면 밤에 못 주무신다고 해서 잠드시는데 좋은 차예요. 여러 가지 견과를 작은 봉지에 담아 한 번에 먹을 만큼씩 포장해 놓았으니 편리하게 꺼내 드세요. 라고 했다.
나이 들수록 견과를 꼭 먹어야 좋다며 연구실에 있는 냉장고 냉동실에 넣었다가 강의 사이사이 출출할 때 먹으라는 말도 덧붙였다. 현지가 여러 종류 견과를 사서 일일이 담아 포장한 것 같았다. 카페인 못 먹는 것을 생각해 준비한 국화차와 여러 가지 견과를 섞어 먹기 좋게 포장해온 현지의 세심함이 잔잔하게 전해왔다. 아, 이런, 딸들은 이렇게 다른가? 라고 생각했다. 선영은 현지에게서 민호를 키우면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정다감함을 느꼈다. 그러면서 싹싹하고 사려 깊은 현지를 며느리로 맞이하여 딸처럼 지내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었다. 현지와의 첫 만남을 생각하는데 한동안 잊고 지냈던 시어머니 명자와의 일이 대비되어 떠올랐다. 선영은 자라면서 자신이 마치 가난이라는 간판을 가슴에 달고 서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사업을 했던 아버지가 젊은 여비서와 살림을 차리면서 어머니는 어렵게 선영과 동생들을 키웠다. 영재는 선영과 같은 대학교에 다녔는데 수업을 함께 듣게 되어 알게 되었다. 영재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빛나는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었다. DC에서 제일 큰 섬유업을 한다는 부잣집 아들이고 외모가 출중해 그 당시 여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수업에서 그룹 과제가 있었는데 선영이 영재와 같은 그룹의 멤버가 되자 직감적으로 이 남자를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이 남자와 맺어지면 가난과의 인연을 끊고 꿈꿔왔던 새로운 생활이 광채를 바라면서 다가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에게는 닫혀 있었던 세계, 자신이 거기에 속하거나 그곳이 자신에게 속하는 일도 영원히 없을 것 같았던 세계가 펼쳐질 것 같은 예감으로 가슴이 설레었다. 그래서 선영은 영재에게 집중했고 그의 마음을 잡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다. 그러는 와중에 선영은 임신을 하게 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임신까지 하면서 영재를 위해 집요하게 몸과 마음을 다 바쳤던 것은 멋모르고 인생의 급커브를 꺾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영의 장밋빛 환상은 영재 어머니 명자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남편이 암으로 죽은 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 큰 희생을 한 어머니. 그 어머니가 임신한 선영을 한번 보자고 한 것이었다. 명자는 영재 아버지가 세상을 뜬 후 그 사업체를 물려받아 섬유산업으로 유명한 DC에서 최고 매출을 올리는 사업체의 하나로 키워놓은 대단한 여장부였다. 만나기로 한 DC의 최고급 호텔 커피숍에 도착해 사방을 둘러보니 나이 지긋한 여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영재가 들어오더니 창가에 앉은 가장 화려한 여인에게 반갑게 소리 지르는 것을 보았다. 엄마, 여기 있었네. 벌써 왔어? 역시나 우리 엄마는 달라. 선영은 믿기지 않는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나이는 50대 초반으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화장도 곱게 하고 옷도 끝내주게 입었다. 검은색 실크 원피스에 금색 단추가 있는 빨간색 재킷 차림으로 방금 미용실에 다녀왔는지 머리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핸드백과 구두는 명품인 구찌 로고가 선명했고 브로치, 귀걸이, 반지도 모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로 세팅한 것이었다. 명자는 선영의 초라한 모습에 많이 놀란 것 같았다. 선영씨, 만나게 되어 반갑네요. 명재에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명자는 선영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선영은 자신의 큼직하고 굽이 낮은 편한 신발과 불러오는 배를 가리기 위해 입은 펑퍼짐한 감청색 원피스가 무척 신경 쓰였다. 왜 이렇게 멋없고 칙칙한 색 옷을 입고 왔을까? 선영은 마치 호텔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선영은 주눅이 들어 평소보다 더 서툴고 어색하게 행동했다. 명자가 식사 시간 내내 선영을 깔보고 무시하고 거의 대놓고 비웃는 것이 느껴졌다. 영재가 후배와 데이트한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아이까지 가졌다고 해서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철없고 개념 없는 여자일 줄 알았는데
성숙하고 무게 있는 여성같이 보이네요. 명자가 품위를 애써 지키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것 같았다. 성숙하고 무게 있다는 말은 나이 들어 보이고 따분하고 평범하다는 뜻이었다. 선영은 명자가 새빨갛게 칠한 입술로 조그맣게 안도의 숨을 내쉬는 것을 보았다. 눈이 높은 아들 영재가 이렇게 매력 없는 여자에게 절대로 빠질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안도의 숨인 것 같았다. 테스토스테론 덩어리인 젊은 혈기에 어쩌다 임신은 시키긴 했지만 이런 여자는 영재에게서 쉽게 떼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모습이었다. 명자는 커피숍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안면이 있었는지 그들에게 고개를 까딱하거나 손을 흔들어 주었다. 명자를 배웅하려고 호텔 문까지 따라 나오니 그 당시만 해도 드물었던 고급 외제 승용차 문을 열고 운전기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명자는 선영과 첫 대면 후 결혼은 절대 허락할 수 없다며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했다. 내 첫 번째 핏줄한테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해? 아무리 태어나기 전이라도 그건 살인과 같은 거야. 계속 아이 때라고 하면 엄마 다시 안 볼 거야. 집 나가서 그냥 선영이와 살림 차리고 살 거야. 라고 하며 완강하게 고집하는 영재를 명자는 이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명자는 어쩔 수 없이 내키지 않은 결혼을 시켰다. 결혼 후 영재가 완전 마마보이인 것을 알았을 때 그런 영재가 어떻게 선영과 결혼하기 위해 명자한테 대들었는가가 참으로 불가사의했다. 선영이 결혼할 때 잘 사는 집으로 시집가 팔자 제대로 폈다며 콩고물 꽤나 생기겠네 라고 하며 주위에서 심하게 시기를 받을 정도였다. 돈 많았던 명자는 결혼 예물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하지만 정작 선영이나 친정어머니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뿐이었다. 빚을 내어 장만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자의 예물 수준을 맞출 수가 없었다. 집안 사정 빤히 알면서도 굳이 사치스러운 결혼 예물을 주면서 그에 상응하는 예단을 요구하는 명자가 야속했다. 이런 기억 때문에 선영은 민호 결혼시킬 때 예물과 예단 주고받는 것을 간소하게 하자고 했다. 부모가 모두 돌아가시어 오빠 집에서 얹혀 지내는 현지 처지를 생각해 반지와 시계만 서로 교환하자고 한 것이다. 현지에게 예물을 주는 대신 선영은 집을 사주었다. 집 사는데 현지가 보탠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선영이 그런 티를 낸 적은 없었다. 돈 가지고 유세를 부리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초라하게 만드는지 명자를 통해서 너무나 뼈저리게 겪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결혼 후 명자는 가난하게 자란 선영을 깔보면서 깎아내렸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짜리 빌딩이 어떻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얼마고 내가 평생 벌어도 지금 우리 집 화장실이나 살 수 있을 것 같으냐고 거침없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 엄마가 평생 너한테 못해준 거 내가 전부 대신 해주고 있다느니 예전에 돈 몇 푼 쓰는 것도 벌벌 떨면서 살던 시절을 벌써 잊었냐면서 가느스름해진 눈으로 선영을 꿰뚫어보며 몰아붙였다. 그 눈빛에는 항상 무시와 경멸이 강렬하게 서려 있었다. 며느리와 손자에게 주려고 면세점에서 산 선물을 담은 쇼핑백을 바라보니 선영은 명자에게 선물하면서 겪었던 일도 생각났다. 명절이나 명자 생일이 다가오면 선영은 머리가 지끈지끈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잠도 설치는 적이 많았다. 한 달 전부터 고민 끝에 준비한 선물 앞에서 넌 이런 걸 선물이라고 가져왔니? 선물 고르는 안목하고는 없는 집에서 자라서 보고 배운 게 없으니 오죽하겠어? 이거 어디서 샀니? 바꿀 수는 있지? 라는 명자의 말에 선영은 언제나 모멸감으로 자존심이 상해버렸다. 그래서 선영은 명자의 선물을 살 때면 점원에게 꼭 나중에 다른 것으로 교환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습관이 생겼다. 명자가 가끔 챙겨주는 것들 역시 선영에게는 부담스러울 뿐이었다. 영재는 남들은 이런 거 받으면 얼씨구나 하고 좋아할 텐데 당신은 왜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니? 엄마가 쓰라고 준 것이니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써 라고 했다.
솔직히 선영도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로는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명품 선물을 받고는 무척 감격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써야 빈티가 안 나고 촌스럽지 않단다. 라고 하면서 줄 때마다 던지는 명자의 비하하는 한마디에 속이 뒤집혀졌고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 마음의 부담만 점점 쌓여갔다. 고부 사이에 선물 주고받는 것은 누가 만들어 놓은 거야? 이런 것 지구상에서 몽땅 사라지면 안 되나? 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싶어질 지경이었다. 선영은 태생적으로 타고난 무한한 인내심과 아들 민호가 버팀목이 되어 겨우겨우 견디어냈다. 간절히 원하지만 그럴 수 없는 불가능성 앞에서 인간은 신탁이건 샤머니즘이건 어떤 초인간적 힘을 빌려서라도 비법을 알고자 해왔다. 이러한 행동은 선영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선영은 불교에 심취하여 설법을 들으러 여러 사찰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여기저기 점집을 기웃기웃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그칠 줄 모르는 고통의 탈출구로 대학원 진학을 선택했다. 어려움 속에서 박사학위까지 마친 대학교수가 되었다. 대학원 공부를 시작하기로 한 선택이야말로 선영이 일생 중에 했던 가장 탁월한 선택 중의 하나였다. 선영은 힘들었던 시집살이를 생각하니 그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나온 자신이 새삼 대견스럽게 생각되었다. 그러면서 이런 고통을 며느리 현지에게 대물림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아들 가족이 행복하고 화목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선영도 같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현지에게 최선을 다했다. 현지가 귀국해 CC에서 생활을 시작했을 때도 화장품, 각종 양념, 생활용품 등 온갖 살림살이를 장만해 차 뒤 트렁크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을 정도로 바리바리 씻고 갔다. 남편을 미국에 남겨둔 채 새 살림을 시작하는 현지와 상윤이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기 위해서였다. 무엇이든지 현지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이를 최대한 존중하려고 애썼다. 심지어 현지 방에 들어갈 때조차도 불쑥 들어가지 않고 꽁 노크했다. CC에 내려가서도 상윤을 봐주는 것은 물론 틈틈이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을 도와주었다. 현지가 출장을 다녀올 때면 지쳐있을 것 같아 곰국도 끓여놓고 불고기도 재워놓았다. 누가 보아도 그야말로 딸을 아끼는 친정어머니 모습이었다. 이러한 일들이 환갑을 넘은 선영에게 몸에 붙이기는 했지만 현지가 안심하면서 편한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을 보는 즐거움이 이를 상쇄하고도 남았다. 그러면서 선영은 잔소리와 간섭도 안 하고 야단도 안 치면서 도움만 주고 있는 완벽하고 좋은 시어머니라고 자부했다. 현지도 선영을 시어머니가 아닌 친정어머니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하늘에서 뒤늦게 현지 같은 며느리를 보게 해 딸이 없어 외로운 나에게 선물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고부 사이 갈등이 이해되지 않았다. 고속버스에서 내려 시내버스를 타고 현지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했다. 집안으로 들어서니 책을 좋아하는 상윤이 책꽂이에서 뽑아놓은 동화책들과 블록놀이를 하다가 어질러놓은 레고들이 어지럽게 거실바닥에 흩어져 있다. 상윤이 방에는 어린이집 가느라고 갈아입고 남은 옷들이 침대 위에 널브러져 있다. 부엌에는 아침 먹고 난 그릇이 싱크대에 뒤죽박죽 쑤셔져 있고 식탁 위에는 갈색으로 변해서 말라비틀어진 사과 조각이 접시에 담겨 있다. 선영은 어질러진 책을 책꽂이에 꽂고 로버트 청소기를 돌리면서 설거지를 했다. 상윤이 김밥을 좋아해 저녁 식사로 김밥을 준비하려고 냉장고를 열어보았더니 김과 달걀이 안 보이고 오이와 당근도 시들어 있었다. 그래서 선영은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유기농 마트에서 가서 김밥 재료와 며칠 동안 손자가 먹을 것을 사왔다. 김밥을 부지런히 싸놓고 시계를 보니 상윤을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야 할 시간이었다. 현지가 일하고 있는 연구소 부설 어린이집에 가서 상윤을 픽업했다.
안 보는 사이 훌쩍 커버린 상윤이. 할머니 하면서 품에 안기니 내려오느라고 느꼈던 피로가 다 달아난 것 같았다. 집에 돌아온 상윤이 허둥대며 제 방문을 열어젖혔다. 깔끔하게 정리된 것을 보고 얼굴이 환하게 퍼지면서 물었다. 할머니, 내 방에 있는 물건 하나라도 버린 것 없죠? 어제 만든 레고 망가뜨리지는 않았지요?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은 부서진 장난감과 문방구를 몇 개 출연했지만 선영은 시침을 뚝 뗐다. 할머니가 왜 상윤이 장난감을 버리겠니? 레고로 만든 성이 너무 멋져서 그대로 잘 모셔놓았어. 근데 배 많이 고프지? 좋아하는 김밥 만들어 놓았으니 어서 먹자. 김밥을 맛있게 먹고 나서 설거지하고 돌아서자마자 상윤은 숨바꼭질 놀이를 하자고 졸랐다. 집안 정리하고 저녁 식사 챙겨주느라고 피곤했지만 상윤과 서로 번갈아가며 술래가 되어 집안 후미진 곳에 숨고 찾으며 한바탕 놀았다. 더 놀자는 상윤을 달래서 씻기고 잠옷을 갈아입히니 책 읽어달라며 두툼한 동화책을 두 권씩이나 가져왔다. 책을 읽어주다 보니 상윤이 피곤했는지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잠자리가 바뀐 탓인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잠이 잘 오지 않았다. 엎치락뒤치락 하던 선영은 복식 호흡을 하며 잠을 청해봤지만 정신이 오히려 말짱해지는 것 같았다. 잠이 오지 않는 것을 억지로 들게 하려고 버둥거릴 게 아니라 이 시간을 생산적으로 쓰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영은 방에 있는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봐도 흥미있는 것을 찾지 못해 거실로 나왔다. 현진은 거실 한쪽 벽 전체를 책장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책장의 대부분이 상윤이 보는 동화책, 과학책, 위인전 등으로 꽉 차 있다. 상윤이 책을 좋아해 책은 거실뿐만 아니라 상윤의 방과 안방의 책장에도 빼곡했다. 교육적으로 좋다는 각종 장난감들과 인디언 놀이를 할 수 있는 삼각 모양 미니 텐트 등 집안 어디를 가도 상윤의 짐이 넘쳐났다. 상윤의 옷만 넣어두는 옷장이 별도로 있는데 거의 대부분 명품 브랜드의 옷들이다. 금방금방 크고 활동이 많아 험하게 옷을 입는 남자아이에게 이런 비싼 옷을 꼭 입혀야 할까라고 선영은 생각하지만 현진은 아들을 위해서라면 아끼는 것이 없는 것 같았다. 거실 책장 한 귀퉁이에 최근에 나온 소설책들이 눈에 띄었다. 선영은 소설을 읽다 보면 잠이 올 것 같아 최근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소설을 꺼냈다가 목차를 훑어보고 다시 꽂아두었다. 끌리는 책이 딱 없어 이 책 저 책 뽑았다가 꽂다 하는데 종이 한 장이 바닥에 뚝 떨어졌다. 현지가 도우미한테 집안일 처리와 상윤을 돌보는 것에 대한 지시사항을 적어놓은 메모지였다. 현지의 꼼꼼한 성격대로 상윤이 하원했을 때 해야 할 일들과 집안일 처리하는 방법 및 로봇 청소기, 세탁기, 오븐 등 사용법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메모지에 적혀 있는 것을 보면서 꼭 제 성격같이 철저하게 적어놓았네 하며 미소를 띠며 읽어가던 선영은 마지막에 밑줄이 쳐있는 문구를 읽으며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 문구는 내 팬티와 상윤 할머니 팬티를 절대 같이 삶지 말아주세요 라는 것이었다. 같이 삶으면 될 텐데 도우미가 번거롭게 왜 그랬을까 하며 메모지를 집어 다시 책꽂이 놓다가 우연히 현지의 작년도 업무 수첩이 보였다. 해마다 연말에 교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수첩 생각이 나서 현지가 다니는 연구소 업무 수첩은 어떤 모양일까 궁금해 열어보았다. 그런데 거기에는 업무 내용은 없고 상윤이 커가는 모습들이 적혀 있었다. 일종의 육아일기였다. 상윤의 재롱을 눈에 보듯이 써내려간 글이 재미가 있어 선영은 미소를 띠며 읽어갔다. 그러다가 현지가 친엄마를 그리워하며 쓴 글을 보았다. 오늘은 돌아가신 친엄마의 기일이다. 난 왜 친엄마를 엄마라고 한 번도 따뜻하게 부르지도 못하고 보내드렸을까 하는 후회로
기일인 오늘은 특히 가슴 시리게 아프다. 어릴 적 우리 집 대문 앞에서 곱게 차려입고 아버지를 기다리는 젊은 여자를 나는 미워했다. 집에 있는 엄마가 그 여자 때문에 아버지와 다투곤 하는 것을 자주 보아왔던 나는 그 여자에 대한 미움을 가슴속에 키워왔기 때문이다. 대문 앞에서 우연히 나를 보면 그 여자는 나에게 미제 초콜릿이나 달콤한 과자, 껌 같은 것을 손에 쥐어주곤 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여자를 만났는데 종종 걸음으로 달려와선 꼬깃꼬깃한 지폐를 주머니에 넣어주며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그 여자의 이런 행동에 적개심을 품으며 있는 힘을 다해 손을 빼려고 실랑이를 벌였다.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엄마의 친한 친구가 쳐다보며 혼잣말처럼 쯧쯧 제 친엄마인 줄도 모르고 불쌍한 것 커갈수록 제 엄마를 꼭 닮아가네 하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나는 분명하게 그 말을 들었고 어린 내 가슴에 비수같이 꽂혔다. 그토록 미워하기만 했던 그 여자가 아버지와 눈이 맞아 낳은 딸이 바로 나였다.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와 호적에 올리고 집에 있는 엄마가 기르게 되어 이를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 나는 갑자기 세상에 팽개쳐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가늠할 수도 없는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러나 나는 용의 주도하게도 이 사실을 아무한테 얘기하지 않고 혼자 가슴속에 묻어두었다. 그 후 그 여자가 내 주변을 서성거리는 것을 더욱더 완강하게 거부했고 친구들이 그 여자가 내 친엄마라는 것을 알까봐 전전긍긍했다. 결코 그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는 어리석은 일은 절대 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했다. 집에 있는 엄마가 나를 낳아준 엄마가 아닌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듯이 행동했다. 혹시 내가 자신의 친딸이 아닌 것을 안다는 것을 들키면 이제까지 막내딸이라고 귀여워해 주시던 애정이 사라지면서 버림을 받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키워준 엄마에게 더 잘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집착했다. 길러준 엄마의 마음에 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를 골몰하느라고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다. 다행히도 이러한 나의 눈물겨운 노력은 통했다. 그래서 겉으로는 나와 엄마와의 평화는 항상 유지되었다. 내가 중학교 1학년 무렵 그 여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모른 척하면서 장례식장에도 가지 않고 울지도 않았다. 내가 그 여자의 죽음을 슬퍼하면 눈에 가시 같은 아버지의 혼의 자식을 품어준 엄마에게 배은망덕한 일을 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내가 아들을 뱃속에 열 달 품어 낳아 길러보니 이제야 친엄마의 마음이 이해되었다. 얼마나 보고 싶었고 안아보고 싶었을까. 나는 매일 상유를 만지고 먹이고 입히고 해도 연구소에 가 있으면 눈에 밟히는데 가까이 있어도 마음대로 볼 수 없고 손이라도 잡으려면 뿌리치며 달아나는 내가 얼마나 야속했을까. 한 번도 엄마라는 소리도 못 들어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을 태웠을까. 이러한 회한과 죄책감으로 나는 좋은 딸인 척은 할 수 있어도 진심을 다한 딸 노릇은 결코 하지 못했다. 길러준 엄마한테는 물론이었고 나를 딸처럼 생각하시는 시어머니한테도 말이다. 나는 친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도 조금 더 내색을 하지 않고 좋은 딸 노릇을 천연덕스럽게 해냈다. 덕분에 길러준 엄마의 신뢰를 받아 나이 차이 많았던 오빠와 크게 차별받지 않고 자란 것 같다. 적어도 내가 느끼기에는 그렇다. 결혼하면 이 족쇄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줄 알았다. 그런데 잘 보여야 할 또 하나의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시어머니 말이다. 나는 이제까지 갈고 닦아온 잘 보이기 위한 각종 전략으로 또다시 시어머니를 기분 좋게 해야 했다. 물론 어릴 적부터 그러했듯이 나는 내가 어떻게 해야 시어머니가 좋아할지를 알고 있다. 그것은 자라오면서 습득한 나의 생존 전략이기 때문이다. 시어머니한테도 당연히 이런 전략이 잘 먹혀들어가 성공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나도 잘 보이려고 뼈빠지게 노력이라는 것을 하지 않고 보통의 아이같이 있는 그대로 어리광도 부리면서
행동하고 싶을 때도 많았다. 설사 그 행동 때문에 야단을 맞고 벌을 받아도 말이다. 다행히도 시어머니는 좋은 분이지만 친엄마에게나 할 수 있는 응석을 마음껏 부릴 수는 없다. 그러나 때로는 일탈을 하고 싶다. 그냥 떼쓰면서 본성대로 편하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조차도 드러내놓고 싶어진다. 마음 따로 행동 따로 하는 나한테 지치려고 한다. 시어머니를 친엄마처럼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엄마로 부르는 나의 모든 모순적 행동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도우미는 번거롭겠지만 내 속옷과 시어머니 속옷을 따로 삶으라는 메모를 오늘 남기기로 했다. 아주 작은 시도였지만 무의식 속에 깊이 묻어두었던 실제의 나를 드러낸 행동이었다. 시어머니에게 잘 보여지기 위한 나를 거부한 객기였다. 그러나 아마 이런 객기는 자주 부릴 수 없을 것 같다. 낳아준 엄마의 진정한 모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금쪽 같은 내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 꼭 있어야 할 시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자 선영은 현지를 낳아준 친엄마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이제까지 선영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다는 분이 현지의 친엄마인 줄 알았다. 민호조차도 현지의 생모 얘기는 모르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최근 현지의 다소 달랐던 행동들이 새삼 머리를 비집고 들어왔다. 오른쪽 어깨 수술로 식사하기가 어려웠던 선영을 현지가 밥을 떠먹여 주었을 때가 생각났다. 그때 현지가 끼고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결혼 때 선영이 예물로 해주었던 반지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다이아몬드 크기는 동일하지만 세팅이 달라져 있었다. 선영이 친구한테 소개받은 보석상이 가서 큰 맘 먹고 맞추어준 것이었다. 그런데 현지는 그동안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반지를 억지로 끼고 다녔다는 것을 항변이라도 하듯 선영과 상의하지도 않고 세팅을 새로 해 보란듯이 끼고 온 것이다. 그리고 선영은 현지한테 새 차를 사주려고 했을 때가 떠올랐다. 현지는 선영이 차 사라고 주는 돈을 받지 않는다며 선영이 타던 헌차를 주고 대신 그 돈으로 선영의 새 차를 사라고 했다. 선영은 현지의 이런 행동을 배려심이라고 착각했다. 그런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 현지의 관점은 다른 것일 수도 있었다. 선영은 현지한테 사주는 것이 즐겁겠지만 현지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친정과 비교되기도 하고 자신의 취향과 거리가 먼 선영이 사주는 물건들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을 것 같다. 자동차를 포함해 각종 물건들을 받는 게 부담된다는 것을 민호를 통해 간접적으로 완곡하게 전했던 기억도 어렴풋이 났다. 그동안 선영이 친딸처럼 생각해왔던 현지의 가슴 밑바닥에는 다른 마음이 숨겨져 있던 것이다. 출생의 비밀과 지금까지 버텨온 치열한 생존 전략을 깊게 감추어 놓은 서랍이 현지 마음속에 있을 것이라고 짐작조차도 못했다. 어쩌다가 우연히 현지의 비밀 서랍을 훔쳐본 선영은 무척 혼란스러워졌다. 진심은 비밀 서랍에 넣어두고 오직 잘 보이기 위한 모순적 행동이 몸에 밴 현지를 생각하니 안쓰럽기도 했다. 그러나 선영 가슴 속에서 차가운 바람이 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선영은 여러 가지 상념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나만 일방적으로 현지를 딸로 여기면서 짝사랑했던 것일까? 내 입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놓고 현지도 좋아했다고 착각했던 것일까? 처음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현지가 나한테 보여줘왔던 것은 진심이 아니고 위선이었나? 길러준 어머니 밑에서 눈치 보며 사랑에 허기지게 자랐던 어린 시절을 보상받는 심정으로 오로지 아들만 애지중지하는 것인가? 아들을 위해 무엇이든지 하는 집착에 가까운 애착 때문에 아들을 돌봐주는 내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인가? 그러나 내면은 나와 친해지는 것이 두려웠던 것일까? 홀 시어머니인 내가 함께 살자고 할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진실을 꽁꽁 숨겨놓은 현지 마음속 깊은 비밀 서랍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아마 나는 그 손잡이조차도 감히 건드릴 수 없겠지. 여기까지 생각에 이르자 혜원이 모임에서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는 것은 미친년 1호 라고 했던 말이 귀에 쟁쟁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내가 드디어 미친년 1호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니 선영은 무력감으로 맥이 탁 풀리며 자조적인 쓴웃음이 흘러나왔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부모님의 마음은 내가 커서 부모가 되었을 때에서야 헤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슬프지만 이것이 현실이죠. 어린 시절에 자신의 엄마를 괴롭게 하는 여자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미워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자신의 친엄마였더라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 길러주는 엄마에게 버려질 것이 두려워 아는 채를 못하고 길러주는 엄마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던 며느리 현지. 진짜 엄마에게 엄마라는 말도 못 꺼내본 그는 자신이 자식을 낳아보고서야 그때 자신에게 살갑게 다가와 손을 잡으려던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버려지지 않기 위해 선택한 생존 방식은 그 자신을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남 앞에서 가면 한번 안 써본 사람이 있을까요? 가면은 자신의 마음을 쉽게 감추기 위한 일시적 방편은 되지만 오래도록 쓸 수는 없는 일이죠. 언젠가는 그 가면은 벗겨지기 마련이고 그렇게 될 때 자신에게도 주위에게도 상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그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가면을 벗고 편하게 세상을 살고 싶다는 것과 아직은 아니라는 마음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선을 확실하게 정하기도 전에 시어머니인 선영에게 며느리인 현지 내면에 감추었던 비밀 서랍을 들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선영 입장에선 꽤나 섭섭하겠죠? 하지만 선영은 그것을 알고서도 화를 내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저였으면 글쎄요, 좀 화도 나고 대단히 섭섭해서 뭐라고라도 표현을 좀 했을 텐데 말입니다. 아무튼 좋은 시어머니 때문에 며느리는 앞으로는 조금씩 조금씩 편하게 자신을 드러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 시어머니도 그걸 바랄 것 같으니까요. 재미있으셨죠? 즐거운 감상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현숙 작가의 며느리의 비밀 서랍을 같이 감상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조용히 귀 기울이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